안녕하세요. 와일드 페퍼스입니다. 전국 사람과사. 야생 동식물인 건 어디든 가는 와일드 페퍼스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어가는 물고기 구출 작전. 죽어가는 물고기 구출 작전.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하게 여긴 제보자와 좌광천 관리 직원 두 명이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물 위로 입을 드러내고 가쁜 숨을 쉽니다. 사투를 벌이는 생명들로 가득한 곳은 기장군 정관읍을 대표하는 도시마천인 좌광천. 하천 옆에서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좌광천에 보니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물이 말라 비틀어진 곳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물이 고여있는 곳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좁은 곳에 물고기가 가득입니다. 큰 물고기는 왜가리가 와서 잡아먹었는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작은 물고기만 가득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 물고기를 죽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옆에 물이 많이 흐르고 큰 가뭄이 아닌데도 이렇게 물이 부족한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구해주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모든 물고기를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옆에 떨어진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구출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2012 같은 영화에서 구출선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까만 쓰레기 비닐봉지입니다. 물고기를 엄청 담아서 바로 옆에 흐르는 물에 방생을 합니다. 두 마리 이거 있네. 앞에, 앞에. 일명 죽어가는 물고기 구출 작전입니다. 쓰레기 비닐봉지에 이렇게 물고기를 담아왔습니다. 이 물고기는 보통은 이렇게 봉지 속에 담기면 안 좋은 결말이지만 여기서는 해피엔딩이네요. 담아왔던 물고기들입니다. 물이 거의 말라있던 곳에서 담아왔던 물고기인데요. 바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서 떠납니다. 내가 너무 늦어 버렸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살아서 가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요. 몇 분 뒤에 다시 가보니 죽어있는 물고기 두 마리 있었습니다. 좌광천에 물이 많은데 물속에 산소를 공급받아서인지 다시 살아나는 게 신기했어요. 물고기를 살려줍니다. 작은 물고기까지 하면 약 200여 마리가 훨씬 넘는 물고기가 이 웅덩이로 무사히 살아갔습니다. 조금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좌광천 관리직원분과 제가 살려준 물고기 덕분에 이 좌광천에 물고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고기가 모두 구조되었으면 좋았지만 두 마리가 죽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생태계 보전 이바지했다는 사실이 뿌듯한 하루네요. 비릿한 민물 비린내와 오랜만에 손 안에서 꿈틀대는 물고기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